네, 안녕하십니까. 트위티 스타트비 학교력기 상자 오늘 첫 번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그 대 토스전, 토스 대 저그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제가 바꿔드립니다. 네, 그죠.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세팅을 하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꾼도 나누고 세팅도 하고 노래도 끄면서 화면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 보는 화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생겨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고민하자. 스포인프를 빠르게 짓는다, 오버를 찍고 짓는다,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공격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빠르게 짓죠. 그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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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서 발업 저글링으로 압박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드론 낚시. 오 베이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로 만약 정찰을 올 때면은 드론이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내방이 막 앞마당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시간이 더 끌린단 말이야. 그때 저글링이 여기서 뛰쳐나가서 사내방 뒤통수를 빡 후려치면은 게임 오버 되는 거죠. 자, 후회철 무탈해 보고 싶다고요. 일단 저글링 보세요. 아 왜 여기야 슈발 이 새끼는. 오 이거 못 가게. 이겼죠? 드론 정찰 못 왔어요. 아 사실 프로브 정찰 못 왔어요. 프로브 정찰을 못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어 잡았어요. 오 컨트롤 개좋아. 자 이거 끝났죠? 게임 끝났죠? 상대방이 중요한 건 뭐다? 저글링이 찍혔는데 캐논을 무조건 지어야겠네. 이러면 캐논 안 지을 수가 없죠. 어? 안 짓나요? 에반데요 니마. 아 봤네요. 에이, 뭐야 정찰 왔잖아. 뭐지? 첫 정찰이 아니었구나. 그럼 이거 잡아요. 네. 안전하게 갑시다. 뭐 올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갑시다. 여기까지. 그럼 드론 뽑아주고 링 8개까지만 딱 찍고요. 딱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선에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와있습니다. 일단은 본진에 드론 올라간 거는 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냥 정찰해 놓고 저는 저걸리 좀 숨겨주면서 앞마당 운영 들어와죠. 물론 발업이 되면은 사내가 또 압박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딱히 할게 없으니까 정찰 프로브를 끊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궁금해야 되거든요. 사내가 그 앞마당 멀티도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저는 드론을 열심히 뽑아내면서 압박을 들어가면 되겠죠. 인발업 되면 여차하면 본진 이게 뚫려있다면 그냥 들어가 되거든요. 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프로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브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 없다? 그럼 지금 발업돼서 사실 본진 들어가면은 여기 없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잖아. 질럿이나 프로브로 길을 막아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가서 모르거든요. 아마 프로브가 여기 있을 거죠. 이게 리플레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본진으로 쑥 들어간다. 게임 끝났죠? 아, 에바 참치 터졌죠, 사내바. 중요한 건 정찰의 힘이죠. 중요한 건 여기 드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떡 같은 플레이가 가능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대방 본진 위에 패처리를 짓는 이티의 모습. 열받죠.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받아라 이거죠. 야 열받아 빨리. 빡치잖아. 빡쳐봐. 너 열받잖아. 빡쳐봐. 이런 느낌으로 게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프로토스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드론 뽑아주면서 운영 들어가고요. 이러면서 무태스크 가면 사냥 뭐 본진에 못 찍기 때문에 저기 질러 와도 상관없어. 네. 여기서 해처리만 지어지고 그 저글링 하나만 나와도 저글링 여섯 개 되기 때문에 사냥은 무조건 이기거든요. 네. 저 계속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게 팩트죠. 어허 너무 얄미워 얄미워. 이거 저걸리 찍어놓은 이유는 뭐 네, 어찌됐든 간에 사내방이 길로 공격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거 대비하는 거고. 자 안 들키면서 이것만 살리고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미타스크를 들어가서 자네가 본진 캐논 한 개 있는 거 막으면 이긴다. 그죠? 그래, 좋아요. 링을 찍어서 링을 충원해. 좋았다. 사람 너무 많이 죽죠? 트위치로 옮기신 기념 물결 트위치 형 덕분에 트위치 처음으로 와봤네요. 아이고 맨메이커님 또 후원 또 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우리의 맨메이커님께서 또 트위치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엣? 스파이어. 자 이거 그 다음에 새 추가적인 움직임만 확인해주고, 자 보시면 상대방이 테크트리가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가스를 목했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글링을 숨겨놔요. 참 이거 무시하고 있는데 저글링과 뮤타스크가 같이 이 캐논을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게임 끝나죠? 자 그리고 질러치 공격이 와도 이미 수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고 뮤타스크만 나오면 게임 오버 된다라는 거. 사람 이거 근데 저글링 너무 많은데요? 저글링이 너무 많은데요? 캐논 한 개 그냥 없어질 텐데. 야, 왔다가 지금 또 쫄아서 도망갔지 사람아. 뭐야 이렇게 많아. 그죠? 저글링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캐논 깰 수 있겠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 캐논 깰 수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캐논 깹니다 상대방! 아 이걸! 이걸 상대방이 놓치네요. 아이 뭐야 저글링 뽑았어 미친놈. 자 어쨌든 본진 날아가네요. 플라스죠. 이러면서 뭐다 사내발 지금 코어테크 빨리 없애버려. 코어테크 없애. 왔다. 본진 캐논만 못 찍게 해도 본진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아싸. 모르고 지금 라바를 저글링을 찍어가지고 라바가 없긴 한데 어쨌든 사내발 앞마당 캐논 없네요. 데이디 후루루루루 또 올라가야지 메롱메롱. 아 야골라 야골르죠. 야골라 죽을 때까지 패는 게 저그대 프로토스 전입니다 여러분들. 저그 하실 거면 프로토스 괴롭히고 싶으면 저그 하세요. 물론 저그도 괴롭힐 당할 수 있지만 개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어. 프로토스를 괴롭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꿀잼이다. 막을 게 없죠? 이걸 뭘로 막습니까? 아니 없어요 치지. 커세어도 없고 드라곤도 없기 때문에 못 막죠?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아 재민이 안녕. 비용이 안녕. 비용이가 제가 생각한 그 비용인가요? 어쨌든 승리를 가져갑니다.